한국 교육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였던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또는 재화를 얻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소위 엘리트 대학에 쭉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보고 그 능력에 맞춰서 사회적 지위나 재화를 얻는 것,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의 논리 혹은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논리라고 보는데요. 이 능력이 뭐냐? 오늘날 그것은 사실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어떤 소질 또는 소양 또는 취향 또는 그 안에 천재성도 있겠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의 시험 체제가에 잘 적응하는 소위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능력, 특히 경제적 능력, 거기에 거의 비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쟁 교육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경쟁 교육을 너무 시켜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안해요, 다들. 너무나 불안하고 하루하루 성격 구조 자체가 불안형 성격이 됐고 너무 폭력적이 됐고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적이니까.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런 폭력성이에요.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육,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교육, 이것을 시켜야 돼요. 경쟁 교육에서 연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존엄한 인간을 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유능한 인간을 기르는데도 실패했어요. 한국 정도의 국가, 이 정도 수준이 된 국가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 본적 있어요? 이것은 바로 경쟁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게 아니라 경쟁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시켜야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비판하는 능력은커녕 탈탈탈탈 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판 능력이 없고, 사실상 깊은 사유 능력을 상실한,